안녕하십니까. 페데스탈 코리아 김정훈입니다. 오늘은 저희 페데스탈 코리아 평택 창고를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보시면 평택에서 저희가 창고가 있고, 이쪽에서 중국 거는 인천으로 들어오고, 뭐 이태리 거는 부산으로 들어오고 해서 이쪽 한쪽에 집결을 해서 여기에서 전국으로 자재가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보시면 이쪽은 뭐 지금 중국의 키토, 중국 제품 키토라는 브랜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. 저 안쪽으로는 또 뭐 페데스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저희가 대략 실내 창고를 한 700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공간도 모자라서 저 위쪽 창고에도 지금 페데스탈이 따로 보관을 해 놓을 정도로 지금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이쪽에도 뭐 페데스탈하고 지금 일반적인 20T가 보관이 돼 있는데, 지금 창고가 평택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기 공간이 있고, 그다음 이제 저쪽으로 가시면 저 옆쪽으로 보시면, 지금 양쪽이 다 페데스탈하고 여 지금 20T가 지금 보관이 돼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뭐 이쪽 공간에도 돼 있고,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저 위쪽 창고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데,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제품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지금 요 제품을 개봉을 해서 아마 첫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인데, 요거를 한 두 장 정도는 차에 싣고 사무실로 가고, 오늘은 여기에서 간단한 제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이번에 신제품으로 새로 들어온 제품인데, 600에 1200짜리로 나왔어요. 지금 현재 지금 600에 600이 모델 남바가 11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, 이게 600에 1200짜리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어요, 그전에도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장이랑 얘기를 해서 제품을 1200짜리로 만들었고,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밝은 600에 1200짜리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수분 흡수율이 0.1 이하대로 나오는 제품이고, 측면에 보면은 전부 다 칼라바디라 위하고 옆면하고선 색깔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거. 그래서 아마 외벽으로도 상당히 많이들 찾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합니다.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, 이번에 와서 봤더니 표면의 질감도 상당히 좋고, 그 다음에 약간 울링불링한 뭐 그런 살짝 밝은 쪽 라인이고, 아마 제일 잘 나가는 베스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요거를 보시고 싶으면은 사무실로 샘플이 올라가기 때문에 샘플 직접 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밝은 거를 하고 싶은데 유지 관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접었던 분들, 근데 이거 같은 경우 표면 자체가 조금 매끄럽고 유지 관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밝은 색 계열의 자재를 찾으실 때는 꼭 페데스탈 코리아의 20번을 갖다가 찾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